족발이 좋아요. 세팅 뿅. 짠. 터치 터치. 어머니요, 쫀득이 부분 좀 드릴게요. 불효자라 뭐라 하지 마세요.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부위가 있어요. 바로 이 쫀득이 부분. 오늘 살코기는 많이 안 드시고 주로 이 쫀득이 부분을 좋아하시거든요. 자, 그러면 저도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늘, 쌈장, 그리고 이 밑에 야채 다 있고요. 4점 싹 마늘 쌈장 싹 싹 디스이즈 코리아 스타일 케밥. 요거는 주먹밥. 달달하네. 칼칼하네. 맛있네. 거야 부야. 천천히 즐겨. 시청자들이 항상 얘기하잖아. 천천히 여유를 가져. 릴렉스.
족발 앞다리입니다. 앞다리. 여기는 뭐 소중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앞다리, 앞다리, 뒷다리 반반, 그다음에 뒷다리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. 살코기 부분인데 씹으면 뻑뻑하지 않고 안에서 육즙 같은 게 쑥 나와. 기름져. 이 집은 쓸데없는 씻기듯이 이런 계란말이 이런 게 안 와서 좋아. 그런데보다 가격은 더 비싼데 그런 게 안 와. 고기 질이 좋다는 거지. 근데 솔직히 여기는 제 페이보릿은 아니에요. 배달시킨 데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맛있는데. 사가지고 오는 데 중에서는 1등이 있죠. 여기도 맛있는데 요거보다 딱 3배 더 맛있지 거의. 원당에 소문난 왕족발. 짭퉁 많습니다. 간단하게 밥 한 공기 에피타이저 먹었으니까 이제 본식 들어갈게요. 김장 매니아들은 족발은 미니족이라고 했지. 아, 요 안에 붙어있던 살코기 진짜 맛있었어 방금. 별 먹을 건 없네. 그렇지. 미니족계의 안창살.
참 맛있다. 양파, 양파, 식초, 그 달콤한 설탕 식초 향이 확 올라와서 족발 느끼함 싹 깨워주네. 족발 이쯤 멀리 이쯤 먹으면 물리거든 살짝. 야, 이건 뭐 먹을 게 없냐? 둔치만 컸지, 이건 뭐. 살이 안 붙어 있어. 사장님이 좀. 빻고 마시네. 대충 저기. 이렇게 씹을 것도 남겨놓고 해야 되는데. 아작을 내놨네. 배부르네. 고추랑 참 잘 어울려. 매운 고추가 아닌데. 와, 살코기 보소. 김치를 싹. 그리고 마늘 좀 줘. 저희 생마늘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. 남김에 0칼로리라 해서 정말 배고픈 날이었나 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! 뿅!